지금은 새벽 6시 50분이었는데 이른 시간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이곳은 성대역이고 버스 투어를 하는 사람들의 집결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버스를 타고 인제 자작나무 숲으로 갑니다. 그런데 너무 늦어버려서 하얀 눈은 없겠구나 싶어서 마음을 비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나쁨으로 시야도 뿌연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하는 버스 여행이라 뭘 해도 신나지 하며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겨울의 자작나무 숲은 아이젠 없이는 입장 불가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주문했지만 배송 지연으로 못 받아서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입구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는 5,000원, 대여는 3,000원이에요. 이 허술한 걸 구매까지 하나 싶어서 저희는 3,000원을 내고 대여를 했습니다. 난생 처음 아이젠에 장착하는 거라 찍어달라고 했어요. 신발 앞쪽 먼저 고무링을 끼우고 쭉 당겨서 신발 뒤쪽으로 끼워주면 완성. 허술하고 별거 없어 보이는 이 아이젠 덕분에 눈길에도 날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입구에 있는 종합 관광 안내도도 한번 찍어주고 저는 이제 자작나무 숲을 향해 출발합니다. 동절기에는 9시부터 2시까지만 입장이 가능하고 5시 이전에는 내려와야 하나 봐요. 월요일, 화요일은 입상 금지에 3월 2일부터 4월까지 두 달간은 개방을 하지 않는답니다. 버스 투어는 장점이 참 많지만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이젠이 없으면 못 들어간대. 그래서 다들 여기서 아이젠 신고 있는 거예요. 자작나무 숲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현재 한 곳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왕복 3시간 정도의 거리인데 이렇게까지 오르막인 줄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뽀득뽀득 재미있는 소리를 들으며 아이젠 덕분에 미끄러지지 않는 신세계를 경험하는 중입니다. 이곳은 숲 자체가 지대가 높은 편이어서인지 눈이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이곳이 소나무 숲이었는데 솔잎 흑파리로 인해 피해가 커서 다 벌채를 하고 1989년에서 1996년까지 70만 그루의 자작나무를 심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두껍게 쌓인 눈 위를 헥헥거리며 걷다 보니 드디어 자작나무 숲으로 진입합니다. 드디어 알고 보니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45분 정도 되니까 정말 자작나무 숲 같은 숲다운 자작나무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 예쁘다. 하늘이 맘처럼 푸르지 않아 아쉬웠지만 아, 예쁘다 라는 말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곳입니다. 처음 만져보는 자작나무 표면이 아주 매끈하고 기름진 것처럼 반짝거려서 너무 놀랐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큼 화면에 담기지 않아 속상하고 아, 왜 다들 이렇게까지 힘들게 올라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작나무를 보고 있으면서도 아 다음에 또 와서 봐야지 하고 생각이 들고 또 그때는 9시부터 올라와서 여유 있게 누려야지 하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젠이 왜 필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 아 멋있어. 아 멋있어. 낙서를 전망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풍경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멍하게 시간을 보내도 너무 좋은 곳이지만 저희는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버스 투어의 유일한 단점인 촉박함.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무 틈 사이로 귀엽게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서둘러 내려갑니다. 아이젠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에 가기 전에 점심을 먹으러 들어갑니다. 이곳은 수타사 바로 앞에 위치한 식당인데요. 막국수가 먹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1인분은 정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단 막국수 2인분과 당연히 맛봐야 하는 막걸리와 감자전 그리고 밥을 안 먹으면 서운하니 청국장찌개를 같이 주문합니다. 전부 먹어야 돼. 국수도 먹어야 돼. 먹방 찍어봤는데 먹방. 이거 카레면.
아, 비비고 나서 가는 거 아닐까? 아니지, 이렇게 타야 잘 가야 돼. 색깔이 달라. 다르지. 여기 봐봐. 옥수수하고 쌀하고. 짠. 밥을 배부르고 맛있게 먹고 수다사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한국의 100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히는 공작산 자락에 자리 잡은 이곳은 계곡과 휴양림 산책로가 잘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소원을 빌며 쌓아놓았을 돌탑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좀 많이 쌓아놓으니까 이것도 절경이네. 그치? 시험보는 쌓고 뜯어야 돼요. 수타사는 708년에 창건된 오래된 사찰이랍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40년간을 폐허로 남아 있었다가 다시 재건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인지 지나치게 선명한 느낌을 아쉬웠던 건 저뿐인가요? 아담하고 소박한 그리고 고즈넉한 사찰을 빠르게 둘러보고 지나갑니다. 작은 수타사를 지나서 이제 숲길로 이동을 합니다. 다람쥐야! 어머, 여기다 밥 올려놓은 것 봐. 귀여워. 그치? 어머, 잘 들어. 오, 언니 잘 들어와요. 잘 들어와. Maybe it's too soon. Yeah, I know we just met. What I got to lose. Gonna send me a dress. I don't like to wait, so you better not leave me on red. No, not tonight, cause I'm over with some friends and I'm over sending texts and I need to feel you here tonight. And I know you're home alone, just staring at your phone, so just come and meet me here tonight. 이 나무는 회화나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나무를 집안에 심으면 학자가 나온다고 해서 학자수라고도 불리던 나무인데요.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이상 되는 사람들만이 심었다고 합니다. 어, 이거 봐봐. 나뭇가지가 갖다 붙여놓은 것처럼 색깔이 이렇게 나왔어. 노란색이야. 어, 신기하지 않아? 이거 봐. 가지가, 곁가지가 나오는 거는 다 이렇게 나왔어. 이건 누가 붙여놓은 게 아닌데 너무 신기하다. 금색이네, 금색. 어, 금나무 아니야, 금나무 진짜.